사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찬유 전순이 1460년 총자라고도 합니다. 원문 의총자 방근 초숙말 매복일시 이소이대전 전취일전 거제 함의자죽 취지 번역문 파시 방근을 볶아 익힌 다음 가루로 만든다. 매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는데 물 두 제접을 넣고 다려 한 잔으로 만들고 거제 찌꺼기를 제거함. 거제한 다음 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다. 조리법 1. 파씨 0.5근을 볶아 익혀 가루를 낸다. 2. 물 두 제접을 넣고 다려 반 정도로 졸아들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3. 2에 쌀을 넣어 죽을 만든다. 입니다. 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찬요 전순이 1460년 미 파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 치적백리 총백일학 세절 화미자죽 공신복지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곱이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잘게 썰어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은 1.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잘게 썬다. 2.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원원자료의 신유찬요 원문 치소와 편두 불통 두통 송미일학 총백삼칠경 거수 세절 이수자작희죽 임수 투총백효균 논식지 번역문 소화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 한옥과 파의 밑통 21뿌리를 준비하여 한 뿌리를 제거하고 잘게 자른다. 좁쌀을 물에 넣고 삶아 묽은 죽으로 쓰는데 익으려고 할 때 파의 밑통을 넣고 고루 섞어 따뜻하게 먹인다. 조리법 1. 파의 흰 부분 21뿌리에 잔뿌리를 제거하고 잘게 자른다. 2. 좁쌀 한 홉을 물에 넣고 묽은 죽을 만든다. 3. 죽이 익으려고 할 때 파 흰뿌리 흰 부분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 풋포리죽, 청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풋포리를 쪄서 만졌다가 물에 담가, 물에 다시 담가 찌어서 맵쌀 가루를 섞어서 쓴 죽을 풋포리죽, 청모죽이라고 합니다. 피라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미의 창자를 빼고 깨끗이 씻어 된장, 고추장을 풀어서 국을 끓이고 불린 쌀을 넣어 죽을 쓰다가 상추와 양념을 넣고 잠깐 쓴다. 들깻잎을 실고추처럼 썰어 넣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피라미죽이라고 합니다.
피문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문어를 물에 넣고 뭉근하게 오래 끓여 맛이 잘 우러났을 때 쌀을 넣고 쓴 죽을 피문어죽이라고 합니다. 필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필발죽방이라고 하고요. 원문 우 칠영기 심통발동 치우랭 풍죽동 청량미사학 도 자죽 림숙 하필발말이합 호초말 1분 조지 공신복 상복 우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이 일고 찬바람을 맞으면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미 사홉을 잃어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필발 가루 2홉과 후춧가루 2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공복에 복용하는데 늘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미 사홉을 잃어 죽을 끓인다. 2. 익을 무렵에 필발가루 2홉과 후춧가루 1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 한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6가지 한방재료로 만든 죽 육선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산약복령 연자거민용 각헌율 등분 도분 세라과 화균수저 매형소허 오죽, 조백무의식, 대보익, 옹이잡지, 번역, 산약, 복령, 연자, 거민, 능각, 건율 등을 각각 같은 분량을 준비하여 바 가루를 내서 고운 채로 쳐서 모두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 쓸 때마다 조금씩 취해 죽을 끓여 흰 꿀을 섞어 먹는다. 몸을 보하는데 아주 유익하다. 옹이잡지 조리법 1. 산약, 복령, 연자, 거민, 능각, 건율 등을 각각 같은 분량을 준비하여 바아 가루를 내서 고운 체에 내리고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 2. 가루를 조금씩 넣고 죽을 끓여 흰 꿀을 섞는다. 조리기지 고운 체입니다. 합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조개의 살, 모시조개의 눈 등 조개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을 합자죽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개살을 푹 고다가 쌀을 넣고 쓰기도 합니다. 행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 우 통경맥 윤혈맥
령, 비, 건, 지혜수, 종이백, 종이목, 행인, 포, 커피, 점, 수침, 거, 독, 호도, 육, 커피, 우불, 부, 다소, 등분, 도마, 작설, 화수, 하사, 취즉자, 육객, 및, 분, 도, 소허, 작죽, 조청멸, 음식지, 입하후, 금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경맥을 통하게 하고 혈맥을 윤택하게 하여 살이 찌고 건강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고 귀와 눈을 밝게 해준다. 살구씨를 물에 불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호두 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위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취약 끓인다. 뱃살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맑은 꿀을 섞어 마음대로 먹는다. 여름에 들어서면 복용하는 것을 금한다. 조리법 1. 살구씨를 물에 불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2. 호두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3. 1과 2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든다. 3회 물을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5. 맵쌀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6. 맑은 꿀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랑,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 횡락시이고요. 원문 용숙황맥 기춘종자치풀중 예전 1월 삼핵전령정 세파간 차고륙등 필사별군조 물령추세 상잡 기대여 호두자 추세정득수 풍령극건 예상치부흘 선자일부 주죽 연우정세용지 사치해리 행인 이탕탈곡 황피 숙연 이수화지 결려치즉 집유순농 편미 수다치미바 용건우분호연화 선자행인즉 수비 상작돈 내축 연후 하광맥비 유수완화 입이서서 교지 물령주 자령극수 강요득수 연후줄지 예전담의 신화 분자용수 이두자 서죽저 분자중 앙두물개 죽색백여응지 미립유류청호 정자 4월 8일 역불동 도부령죽흑 화급직초고 구분직불삼수 복개직해리 기대분성자 수건 거방절 역생수야 번역문입니다. 1년 묵은 귀리를 사용해야지 그의 본 것은 안된다. 1개월 전에 미리 귀리를 빻아 곱게 갈아 가는 채로 쳐놓는다.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빛이 잘 말린다. 먼저 가마솥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나라리 굵은 죽을 끓인다. 살구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구씨 속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이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되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마른 새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구즙을 끓인다. 여러 번 끓여 위 표면이 돼지 내의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넣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되 멈추면 안 된다. 잘 끓여서 되고 무른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미리 용량 두 대들이 새 질그릇을 많이 사두었다가 죽을 퍼서 질그릇에 담는다.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둔다. 죽 색깔이 응고된 기름처럼 희고 귀리는 청옥과 비슷하다. 그대로 두면 4월 8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세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묵은 질그릇이면 불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뚜껑을 덮으면 죽이 풀어진다. 큰 동이에 담으면 여러 번 떠먹어야 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조리법입니다. 얘는 1년 굽은 귀리를 준비하여 미리 귀리를 빻아 곱게 갈아 가는 채로 쳐 놓는다. 2.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볕에 잘 말린다. 3. 가마솥을 깨끗이 손질하여 나라리 굵은 죽을 끓인다. 4. 살구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구씨 속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을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되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5. 마른 새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구즙을 끓인다. 6. 여러 번 끓여 위 표면이 돼지 내의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넣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면 멈추면 안 된다. 7. 끓여서 되고 부른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8. 용량 두 대들이 새 동이에 죽을 퍼서 담고 뚜껑은 덮지 않고 열어둔다. 죽 색깔이 응고된 기름처럼 튀고 귀리는 청옥과 비슷하다.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세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묵은 질그릇이면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뚜껑을 덮으면 죽이 풀어진다. 큰 질그릇에 담으면 여러 번 떠야 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가는째 가마솥, 비단, 숟가락, 동의가 되겠습니다.